김호중 가수님이 이렇게 진짜 그 팬클럽이 이렇게 있다라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부해 주신 깔끔한 물건은 우리 금성구의 어려우신 가정 전달 잘 하겠고요. 앞으로 우리 김호중 가수님이 이런 또 깔끔한 마음들을 우리 금성구 국민들과 함께 같이 해주셔서 저희도 그런 말씀 잘 전달하고 우리 팬클럽님들한테 감사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자주 뵙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금천구 유성원 중장님, 우리 김호중 천안권 팬클럽 회원들과 반갑게 코로나 인사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웃 나눔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초진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당류를 섭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김호중님의 선왕급 팬클럽 우리 100여분이 뜻을 모아 우리 금천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뜻을 모아 1200만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선왕권 팬클럽 회장 우리 현명 회장님께서 전달에 앞서 간략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눔 기부 행사에 동참하게 된 토바로키 김호중 팬클럽 아리스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김천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토바로키 김호중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호중님은 만개 우산이 없으라는 유명한 히트곡을 치고 좀 대한민국을 흔드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우리 유성원 구청장님 감사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청장 유성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호중 가수님이 이렇게 진짜 그 팬클럽이 이렇게 있다라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부해 주신 깔끔한 물건은 우리 금성구의 어려우신 가정 전달 잘 하겠고요. 앞으로 우리 김호중 가수님이 이런 또 깔끔한 마음들을 우리 금성구 국민들과 함께 같이 해주셔서 저희도 그런 말씀 잘 전달하고 우리 팬클럽님들한테 감사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자주 뵙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불 100채와 라면 200박스 1200만 상단의 물품을 전달하겠습니다. 힘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좋은 분야를 잘 나눠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장류를 지나본 우리 김호중 선왕권 팬클럽 분과 함께 있습니다. 네, 카메라 봐주세요. 수고 좀 내래요. 네. 어마어마해요. 몇백 명이면 첫 번째로 금천이 고맙습니다. 자주 뵙죠. 몇 분 계세요? 많으세요. 부장님하고 지금 여기는 금천군 세 분 이렇게 세 분 대표로 오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팬클럽 딱 모여서도 많이 하시니까 너무 또 새롭게 또 의미도 있고 저희도 좋은 일에 도전하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금천구 오겠습니다.
이거 안 붙였어. 이거 안 붙였어.